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제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도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 안 대신 이스라엘 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3자를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갑 여단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에 도입된 세자르는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세자르를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세자르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싫어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포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댄 스쿠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세자르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 장치, 디지털 사통 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시 승무원이 외부에 노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 인슈된 스쿠트 발사 후 진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박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펜저 하우비츠 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철인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세자르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폭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박멸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세자르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세자르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세자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그중 19대를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세자르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세자르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기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에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에트모스 2000 자주포는 세자르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세자르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병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네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첫째, 납품 속도.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둘째, 유연한 계약 형태.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경쟁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넷째, 미국 무기에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처 하우비츠 2000, 세자르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갑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